여러분 안녕하세요. 폭탄 폭탄. 자, 오늘은요 올해 마지막 주고요. 여러분들의 주간 운세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주니까 올해 한 달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또 6월로 이어가는 그런 기분 좋은 한 주가 되셨으면 하고요. 제가 집중해 가지고 또 좋은 타로 많이 멱살 잡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자, 기분 좋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타로를 먼저 선택해 볼까요? 잠시만요. 자, 이렇게 저는 여러분들의 타로를 모두 선택했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선택지입니다. 5월의 마지막 주면서 6월을 여는 한 주예요. 정말 정말 좋은 일들 많이 있으셨으면 좋겠고, 제가 그런 의미에서 집중해서 선택을 했으니까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선택해 주셨나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타, 폭타! 자, 5월의 마지막 주에요. 여러분들의 주간 운세 알아보고 있고요. 그첫 번째 선택지, 타로를 먼저 오픈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첫 번째 선택지, 이 선택지가 굉장히, 제가 요렇게 애매한데요. 요렇게 열어보면서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 이렇게 악마도 있고요. 그리고 이 독수리도 있습니다. 이 독수리랑 악마는 대표적으로 고춧가루를 뜻해요.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이 실수를 많이 하실 거고, 이번 한 주는, 그리고 아무리 신경을 많이 쓰고, 준비, 대책을 세우려고 하고, 예방을 하시려고 해도, 이거는 쉽게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 나침반은요, 고민되는 상황을 뜻하거든요. 여기 심판과 결정의 타로가 있고요. 이번 한주 여러분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뭔가 결정을 내리셔야 될 일이 많아지실 거예요. 근데 그 결정이, 저는 과감하게 이 전차가 있으니까, 어지간하시면 선택 내리시고, 그 다음에 여기 예스라는 타로가 있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시고, 믿음을 가지십시오. 자, 이 악마는 일단은 이동수는 없습니다. 이번 주말에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만나신다든가, 어디 놀러 다니신다든가, 여행 가시는 거는 좀 피해 주셔야 돼요. 긍정적인 거는 선택과 결정의 상황에서 여러분 미루실 필요 없어요. 전차가 있을 때는요, 과감하게 여러분들이 하고 싶으신 대로 하셔야 되고요. 그 얘기를 밖으로 꺼내셔야지,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끙끙 앓고 있거나 아니면은 자신감이 좀 부족해서 그걸 속으로만 생각만 하신다면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이번 주는 이동수나 그 다음에 주변 상황이 좀안 좋으니까 여행 가신다거나 그런 거는 주말 특히 조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주 내내 여러분들이 항상 놓이신 그 결정과 선택의 순간에서 자신감 있게 결정 내리세요. 괜찮아요. 다른 사람들이 좀 이해해 주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좀 우울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상대방들이 뭐 혀를 쯧쯧쯧 찬다거나 인정을 안 해주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아쉬울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면요, 이 꽃밭을 예, 놀고 있는 예, 날아다니는 이 망아지는요, 굉장히 이미지가 밝죠. 예. 자, 그만큼 즐거움을 상징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정 내린 그 일이 이번 한 주에 뭐 꼬인다든지 나쁘게 되는 게 아니라 조금 긍정적인 희망을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일이 잘 되는 건 나중이겠죠. 하지만 이번 한 주에도요, 이게 좀잘 되겠는데라는 느낌적인 느낌을 주시면서 내가 잘 선택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여기도 집게발가락은요, 자, 요 나침판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민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럴까 저럴까 흔들리게 되는 그런 예, 여러분들의 그 저기 뭐야 고민을 뜻하는데요. 예, 무지개 보이시나요? 예, 무지개. 예. 자,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 선택을 하시면 금방 이거 내가 잘했구나라는 느낌적인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이번 한 주는 여러분들을 방해하는 사람들, 그리고 방해하는 상황. 이 상황들은요, 아무리 예, 내가 좀 조심한다고 해서 좀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렇더라고요. 요 악마가 나왔을 때는 예, 약간 뒤통수 맞는 그런 일들이 있으실 건데, 너무 예, 그런 것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하려고 했던 일, 생각했던 그 방향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전차니까 밀어붙이시면 이번 한 주는 충분히 예, 좋은 결과의 어떤 맛을 볼수 있는 그런 한주 되실 거고요. 뭐 그러니까 당연히 뭐 귀인이라든지 예, 그런 건 들어오지 않겠죠? 그리고 직접적으로 뭐 돈이 들어온다거나 뭐 그렇진 않아요. 이번 한 주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던 그 일을 꾸준히 밀어붙이면서 잃었던 자기 자신의 확신을 좀 찾아가는 한 주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이동수도 없어요. 여행이나 이런 거 가지 마시고. 대신에 그 연애운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예스라는 타로 나와줬고, 소울메이트,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그 짱남이나 썸남한테 뭐 고민 상담 같은 거,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옆에 뭐 연인이 계시다면 그 연인으로 인해서 마음의 안정을 좀 찾으시게 되실 거예요. 다만 이제 주말에 여행이나 이동수나 뭐 그런 거 말씀드렸죠? 자, 이번 주말에는 단언컨대 같이 계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는 뭐 식사하신다든지 아니면 짧게 만나고 헤어지시는 건 상관없는데 뭐 오래 같이 계시거나 말 많이 하신다거나 그러면 안 돼요. 자, 여기 연인의 타로, 사랑의 타로, 부부의 타로가 나와줬습니다. 이건 좀 오락가락하는 제가 말씀일 수도 있겠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짝남, 썸남, 그리고 지금 만나시고 있는 연인이 있다면 굉장히 잘 풀어지실 거예요. 주 초반엔 뭐 약속도 잡히고 주말에 어디 가자 이런 얘기 오고 가겠지만, 제 생각엔 이번 주말에는 따로 계시는 게 낫고요. 괜히 만나면 싸움밖에 안 돼요. 얼굴 보는 거는 주중에 한번 짧게 보고, 아마 여러분들 주말에 일 있으실 거예요. 야근이나 뭐 바쁘신 일 있으니까 그거 처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리해서 이번 주는 만나거나 예, 그러는 건 서로에게 부담입니다. 그런 건좀 피해 주시고요. 예. 그래도 예스라는 타로가 이렇게 나와줬죠. 이게 오라클 타로라 의미가 굉장히 큰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말에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이런 고춧가루들이, 악마나 독수리, 이런 게 무서워서, 그쵸, 뭐 구더기 무서워서, 뭐, 장못 담그냐,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눈치 보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일단 밀어붙이시고요. 그 다음에, 소울메이트라는 타로 나와줬으니까, 짝남이나 썸남, 뭐, 연락, 가볍게 하시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분들이 잘 받아줄 거예요. 그래도, 약속을 잡는다거나 만나는 건 주말에는 피해 주시는 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요게 좀 부담스럽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평균으로 치자면 한 80한 2점 정도 드릴게요. 뭐 금전, 대인관계, 연애. 자, 모든 게 이 사랑의 타로 나와줬고 예스 나와줬기 때문에 아 나쁘진 않은데. 자, 요게 많이 잡아먹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 이상이긴 하지만 좀 부담스러운 일들을 피해 가실 수는 없을 거예요. 그건 대비가 안 되시고 갑자기 빵빵 터질 거고. 자, 그래도 밀어붙이시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무난하게 이번 한주잘 넘어가실 거니까. 자, 무언가 부담스러운 일이 생기겠지만 그 해결책이 이번 한 주에, 그러니까 문제와 해결책이 같이 들어오는. 자,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평균 이상이에요. 그래도 괜찮죠? 예, 잘 되실 거고요. 자, 내 사랑에다 가보겠습니다. 자, 내 사랑의 해다. 제일 친한 친구와 상담하라. 그죠? 상담하라는 의미는요, 타로에서 직접적으로 뭔가 행동하기보다는 좀더 생각해보라, 심사숙고해라. 자,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으니까, 예, 나쁘진 않아요. 다만, 너무, 발전시키고, 직접적으로 만나고, 뭐 그러려고는 하지 마세요. 톡으로 대화하고 전화 통화하시는 게 가장 적당합니다. 자, 내 인생에다 가볼게요. 다른 대안들도 모색해라. 다른 대안들도 모색해라. 그죠? 자, 이 의미는요. 생각 자체를 여러분들이 마음먹은 그 생각을 바꾸라는 게 아니라요. 그 안에서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고집 피우진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밀고 나가시되 예, 그 방법을 실천에 옮기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빨리빨리 예, 변경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첫 번째 선택지 예, 나쁘지 않습니다. 자, 부정적인 것도 있었지만 긍정적인 것도 있었다. 잘 피해 갈수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응원 드릴게요. 첫 번째 선택지였습니다. 복타. 복타! 자, 5월의 마지막 주 여러분들의 주간 운세 알아보고 있고요. 그두 번째 선택지 타로를 오픈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두 번째 선택지 제가 정말 오래간만에요. 시원스럽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타로들이 나와줬고요. 자, 그렇다는 건, 괜찮아요. 제가 좀 짧게, 이 선택지는 짧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는요, 모든 게다 좋기 때문이에요. 평균적으로 한 90, 한 6점 드리고요. 제가 83점, 88점, 뭐 92점, 뭐 요런 건 제가 잘 말씀을 드리는데, 95점 이상, 96, 97, 제가 요런 평균 점수는 잘안 드리거든요. 근데 이거는요, 제가 96점 드릴게요. 뭐가 됐든지 간에 잘 풀리실 거고, 자, 황제의 타로 있고, 황금 왕관을 쓴 여인이 있으니까, 괜찮아요. 목돈 들어오고요. 일이 잘 풀리고,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던 그 일의 해결책이나 실마리가 보이는 게 아니라, 정말 직접적으로 일이 잘 풀어주셔서, 고민이 해결되고, 그냥 끝장 날 거예요. 자, 5월은 최고의 한 주로 마무리하시고, 대개 이렇게 타로의 기운이 좋으면 다음 주가 이제 6월이잖아요. 6월로도 이어집니다. 뭐요 정도면은 제가 봤을 때 6월의 한 중순까지는 이 기분 이대로 갈 거예요. 걱정할 거 하나 없고요. 자, 돈 문제 해결되고요. 그 다음에 가만히 있어도 주변 귀인들이 나타나서 여러분들을 돕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상대방이 여러분을 그냥 있는 그대로 도와주는 것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일이 잘 되고 또 좋은 기운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붙는 거예요. 또 그렇게까지도 생각하셔도 될 만큼 이번 한 주는 굉장히 잘 풀어질 거예요. 자, 이거는 말 그대로 운명의 수레바퀴죠. 운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하든 예, 정말 운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남들이 돕고 예. 이럴 때는요, 부담스러운 거 있잖아요. 아, 내가 좀 걱정스러웠던 이런 거 그냥 무조건 추진하십시오.
자, 근데 투자는 조금 망설여야 됩니다. 좀 조심조심 하셔야 돼요. 너무 그렇게 큰 거를 막 투자하신다거나 그러면 안 돼요. 여기 다리 보이시죠?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조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번 주에 굉장히 좋은 일이 빵빵 들어온다. 돈도 들어온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길게 보고 그걸 막 투자하셔라. 그건 아니에요. 자, 그리고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예요. 잘 풀릴 거예요. 이번 한 주에 잘 풀릴 겁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뭐 앞을 내다보신다면요. 그거는 좀더뭐 제너럴 리딩을 좀 보신다든지 생각해야 봐야 될게 많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번 한 주에 이루어지는 일 가지고 앞으로도 굉장히 좋게 펼쳐질 거고, 이번 한 주도 돈 들어오고 행운, 그다음에 비즈니스 잘 풀어질 거고 귀인들 나타날 거고. 다만 제가 무리해서 뭔가 투자나 그런 거 들어가실까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본 거고요. 연애 뭐더말더할 나위 없습니다. 여기 사랑의 타로 나와줬고 여기 즐거움의 타로 나와줬어요. 자, 그러면 여기 큰 투자는 제가 워워하시라고 말씀드렸지만, 짐을 짊어진 노파가 있고요. 조금 고개를 숙인 후회의 달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과감하게 이번 주는요 놓으셔야 돼요. 하고 싶은 건다 하시고 주말에 여행 가시고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 만나시고 신나게 보내세요. 이번 한 주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일은 잘 풀리고 돈 들어오니까 즐기셔야 돼요. 왜냐면 즐기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으니까 이런 보답이 있구나, 그런 거를 느끼셔야지 앞으로 다음 주 6월 이렇게 또더 신나게 움직일 수 있으실 거예요. 행동하고 활동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부담 가지지 마세요. 왜냐면 여기 명예의 타로가 나와줬습니다. 명예의 타로. 자, 어떠세요? 예. 사람이 그래요. 열심히 일만 하고 성실하게 노력해서 여기까지 달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내가 쉬고 내가 즐겁고 막 이런 게막 죄책감이 느껴져요. 참 희한한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요, 이번 한주 스스로에게 보상을 주시면서 단맛을 좀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아,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그래야지 또 이렇게 즐길 수 있구나. 예, 그런 걸요, 자기 자신한테 좀 상기시켜줄 필요가 있으세요. 너무 지쳐있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빠졌다면요, 예, 즐거움이에요. 여기 즐거움의 타로가 있습니다. 플레이. 좀 놓으셔야 돼요. 이번 한 주는 과감하게 사람도 많이 만나시고요. 그 다음에 연인 챙기시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봤을 때는요, 연락을 먼저 하시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좀 재회라든지 아니면 짝남이나 썸남 연락을 할까 말까 고민 중이셨다면, 상대방이 연락을 기다린다기보다는 과감하게 먼저 움직여 주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거예요. 자, 뭐가 됐든지 간에 이번 한 주는요, 괜히 마음에 짐을 내려놓으시고 그 다음에 부담감 같으신 걸 떨쳐버리시고, 어차피 일은 잘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걱정 하나도 하지 마시고, 이게 보상이라는 키워드가 있으니까 즐기셔야 돼요. 이번 한주 합격, 승진, 이직, 목돈 들어오고 행운이 운빨에 받쳐주니까, 그 다음에 고집 피우셔도 상관없고, 뭐 여행 뭐 이런 거다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즐기셔야 돼요. 안 즐기시잖아요? 예, 그러면요, 이때가 지나면 그죠? 예. 이런 행운이 가득하고 그 다음에 걱정이 없는 한 주는 다시 돌아오기 쉽지 않습니다. 괜찮으니까 저를 믿으시고 모든 일은 뒤로 미루시고, 주말에 놀러 가신다든지 아니면 여름 휴가 계획을 세우신다든지, 그리고 괜찮아요. 뭐가 됐든지 간에 자신 안에 사원에 갇힌다, 명상의 타로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 즐거움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96점 말씀드렸죠. 예. 이게 그렇다니까요. 그냥 앞만 보고 경주만처럼 열심히 달리는 게 최고인 줄만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때로는 시기적절하게 자기 자신한테 보상을 주셔야지 더 열심히 할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보상을 주는 한 주가 되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황제의 타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서 자, 내 사랑에다 가볼게요. 자, 평범한 제안이란 없다. 그죠? 뭔가 훅훅 들어옵니다. 과감하게, 예,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평범한 제안이란 없다. 야, 이번 주에 여러분들한테 연애 쪽에서, 그리고 확대 해석하자면 대인관계에서 무슨 좋은 일이 있으려고 이런 게 나왔을지, 아, 기대가 되네요. 내 인생의 해답이에요. 자, 이겁니다. 그 어느 때보다 지금 가장 잘 알고 있다. 그죠? 그 어느 때보다 지금 가장 잘 알고 있다. 뭐 없어요. 막힘이 없어요. 무조건 잘 되실 거예요. 그냥, 예. 이번 한 주는 여러분들, 5월까지, 뭐 상반기, 최고의 한 주. 그냥 뭐 여행 가시고 놀러 가시고 쉬셔야 돼요. 노셔야 돼요. 즐기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지 않는데, 96점. 예. 수고한 당신, 인생을 즐겨라. 딱 요겁니다. 자, 두 번째 선택지였어요. 응원 드릴게요. 복타. 복타! 자, 5월의 마지막 주고요. 그세 번째 선택지 타로를 먼저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이거 제외 땅땅땅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왜냐면요, 여기 어머니의 타로가 있거든요. 그리고 황금의 가면이 있고 여기 춤을 추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월드의 타로는요. 이미 그대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완벽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선물과 여기 불이 지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요, 인연의 타로예요. 인연의 타로. 그리고 열정입니다. 열정. 자, 이번 주 여러분들한테는 재회나 그리고 헤어졌던 사람 혹은 과거의 썸, 그러니까 좀 알고 지냈는데 좀 흐지부지하게 되셨거나 뭐 그런. 어쨌든 여러분이 좀 알고 지내셨던 생판 남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연락이 올 거예요. 자, 선물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지는 않을 겁니다. 이 선물이란 의미는 확대 해석하자면 어머니의 타로가 있으니까 귀인이라고 보면 돼요. 아, 귀인이라고도 볼수 있어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을 잘 이해해 주는 사람, 보듬어 주는 사람, 멘토가 나타나서 여러분들의 걱정거리를 해결해주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다는 거를 아마 그 지시를 할 건데 그거를 좀 편안하게 여러분이 느끼실 거고요. 자, 때로는 저기 뭐야, 엄한 모습으로 혹은 또 인자하기도 하면서 여러분들을 잘 인도해 줄 겁니다. 이번 주에는 멘토가 나타날 거니까 고민 있으시거나 그러면요 사람들한테 물어보시고요. 그리고 자꾸자꾸 어디 나가서 얘기하세요. 그 창피한 거 아니니까, 나 이런 점이 힘들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월드와 선물이니까 외부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하셨던 소식 또는, 예, 갑자기 뜬금포 그런 또 기쁜 연락이 올 거니까 그거 한번 기대해 보시고, 자, 비즈니스, 직장 생활 하신다면 특이사항 없어요. 자, 월말이라 그러니까 뭐 월급 들어오나요? 자, 목돈의 기운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사업 하신다면은 계약이나 혹은 그한 방에 일이 막 굵직굵직하게 들어오는 거 있죠. 그런 기운도 있으니까 이번 한주잘 한번 기다려 보시고요. 제가 외부에서 오는 소식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전화기 꼭 챙기세요. 필히, 예, 무조건, 예, 갑자기 느닷없이, 예, 좋은 소식이 올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풀매입니다. 여자분들, 여성분들 무조건 풀매예요. 왜냐면요, 남자 여자 할거 없이 그만큼 항상 긴장을 하고 다니셔야 되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좋은 소식이 여러분들한테 들어올지 모르는 겁니다. 그만큼 이번 한 주는 걱정거리가 없으시고 가만히 계시면서 외부에서 오는, 예, 여러분들이 기대하지도 못했던 그런 좋은 소식들을 즐기기만 하시면 되세요.
비즈니스나 이런 거는, 예, 여기 목돈이나 이런 거 있기 때문에, 뭐, 그다지, 뭐, 활동적으로 움직이신다든지, 그러는 거는 저는 좀 비추드려요. 왜냐면요, 전반적으로 이번 한 주의 기운이 가만히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여러분들한테 들어오는 좋은 기운들을 받아먹는 그런 시기시거든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쪽 저쪽 움직이시고 하면은 오던, 예, 기운들이 살짝살짝 비껴날 수 있어요. 비즈니스에서는 잘 풀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꾸준히 하던 것만 하시고요. 자, 사업도 마찬가지. 무리해서 확장하신다거나 막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지 마시고 이번 한 주만큼은 사무실을 지키신다거나 그렇게 하시는 거 제가 추천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예. 이게요. 그 전생이나 운명 뭐 이런 걸 뜻합니다. 조상이 돕는다거나 뭐 이런 거 있죠. 굉장히 좋은 키워드인 타로고 이 키워드는 한마디로 누군가 여러분들 주변에서 도움을 많이 준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패션 열정의 타로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한테 들어오는 뭐 연락 있죠? 뭐 재회나 뭐뭐 말씀드렸던 뭐 갑자기 연락 오는 뭐 짝남이야 썸남이었던 사람 썸녀였던 사람이 연락이 끊겼다가 예 여러분들에게 오는 그런 소식은요 뭐 그냥 일시적인 만남이라든지 가볍게 보고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물론 외로워요. 외로운 것도 있지만 그만큼 여러분들이 생각나서 아좀 다시 한번 잘해보고 싶어서 오는 매우 긍정적인 연락이라는 거 제가 그렇게는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왜냐면요 이 열정이라는 단어가 그만큼 여러분들의 간절하고 막 보고 싶고 막 그런 걸 뜻하기도 하지만 요거는 또 상대방이 예, 고집이 좀 있으시고 자존심이나 이런 게 있으셔서 조금 예,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연락한다는 것 자체에서 좀 창피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생뚱맞게 좀 이렇게 그 연락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뭐야 이거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 상대방은 여러분들께 좋은 마음에서 좀 잘해보고 싶어서 연락 온 건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 연락 왔다는 것 자체에서 일단 오케이 해주시고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이끌어 가시면 되세요. 그건 좀 신경이 좀 쓰이시겠네요. 예, 아주 쿡 찔러놓고서 또 심드렁한 그런 태도를 보이니까 여러분들이 아, 이게 뭐야 진짜 뭐 나랑 뭐 장난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에, 그런 거 고민하지 마시고 조금 잘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망설이시던 분이 그나마 용기 내서 연락한 거니까 여러분들 잘 이끌어 주시면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뭐 주말에 여행 가시고 뭐 그런 거 전혀 문제 없습니다. 자, 월드. 자, 여러분들이 뭔가 억지로 노력해서 만들 생각하지 마시고요. 가만히 계시면서 들어오는 좋은 기운을 잘 받아들인다. 그렇게 딱 방향을 세우시면 되세요. 세 번째 선택지, 5월을 마무리하는 걸로 가장 좋고요. 또 6월을 또 열기에도 뭐 나쁘지 않아요. 올한 달, 예, 여러분들이 노력하신 거에 대해서 보답과 결과가 있으실 거고요. 제가 뭐 너무 좋다고만 얘기해서 그죠? 두 번째 선택지도 꽤나 좋았는데, 예. 이 선택지도 거의 뭐 삐까삐까 하네요. 자, 내 사랑에다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내 사랑에다 요겁니다. 거저 먹기다. 그죠? 거저 먹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야, 기가 막힙니다. 내 인생에다. 아, 너무 좋다고만 얘기해도 안 되는데, 그죠? 근데 뭐 좋은 걸 좋다고 얘기하죠, 뭐. 그죠? 예. 내 인생에다.
자, 이거예요. 어머니 깨어줘라. 그죠? 어머니 깨어줘라. 무언가, 예, 여러분들, 그, 뭐, 멘토들, 예, 나타납니다. 귀인들이 많이 많이 도와줄 거예요. 뭐, 문제가 생각 발생하면은 혼자서 예,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 월드예요. 결국엔 잘 풀어질 거니까, 예. 자, 좋은 소식, 합격! 예. 제외 합격! 있는 거예요. 어머니 깨어줘라. 자, 멘토들, 귀인들 나타나니까, 예, 뭐, 걱정할 거 없습니다. 너무 좋다고만 얘기해도 여러분들을 잘안 믿으시더라고요. 근데요, 믿던지 안 믿거나 안 믿거나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고요. 자, 저는 뭐 좋은 걸 좋다고 얘기하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잘 되실 거예요. 뭐 과히 최고의 한주 되실 겁니다. 응원 드릴게요. 복타, 복타. 자, 올해 마지막 주 주간 운세 그네 번째 선택지입니다. 타로를 먼저 오픈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네 번째 선택지 저는 이렇게 타로를 오픈했고요. 여러분들이 타로를 보시기에 느낌이 어떠신가요? 전차가 있고요. 여기 또 전차가 있습니다. 두 개의 전차라면 여러분들 이번 한 주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맞고요. 자, 머리가 산발한 소년. 자, 소리를 지르고 있는 사냥꾼이고 화살을 맞아 피를 흘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번 한주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사사건건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태클을 겁니다. 그리고 의욕을 꺾으려고 할 거예요. 예. 왜 이렇게 나를 건드나? 가만히 좀 내비려 두지. 예. 넌안 돼. 네가 되겠어.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야 포기해. 막 이런 얘기 들으실 거라는 건데 걱정은 붙들어 매세요. 왜냐면 야 비즈니스에서 이 서류가 나왔다면 예. 여러분들이 그 약속 뭐 이런 걸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그만큼 또이 과일로 상징되는 보상이 따라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아셨죠? 여러분들이 노력하시고 그 다음에 고집을 부린 만큼 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귀가 팔랑귀가 돼서 여기서 그만두시면 예, 아나님만 못합니다. 지금 괜찮아요. 잘 해오셨고, 자, 더 힘내시고, 조금만 더 버티시면 돼요. 이거는 말 그대로 존버를 뜻합니다. 존버. 만약에 여러분들이, 야, 이거 드럽고 치사해서 때려칠 거야 라고 생각하셨다면, 과감하게 움직이실 때고요. 그게 아니라, 괜히 막 사람들이 시비를 붙여가지고, 대인관계가 힘드니까 난좀 이동해야겠다라고 생각, 하셨다면 그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자리 이동하시잖아요. 그러면요. 옮기신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거 없고요. 여러분들 적응하시는데 힘만 들고요. 그리고 이동하면서 짜잘짜잘하게 돈 나가고요. 그거 다 마이너스예요. 여러분들만 고생하는 거지 상대방은요. 그냥 회심에 미소를 짓고 있을 겁니다. 즐길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거 보면서. 그러니까 야, 누구 좋으라고 내가 여기서 끝내나? 나는 더갈 거다라고 고집을 피우시고, 전차가 두 개니까.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자, 내 인생의 한 부분이라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잘 한번, 판단해 보세요. 조금 힘들다고 옮기거나 바꾸는 게 맞는지, 아니면 묵묵히 참고, 성실하게 노력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인지, 좀 차분하게. 저는 후자라는 거죠. 무조건 좋은 결과 있을 거니까, 좀 힘들어도 견디시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요. 자,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는 그런 타로가 있습니다. 특히, 연애에서 가스라이팅을 굉장히 많이 당할 건데, 너는 뭐나 없으면 네가 뭐 누구 만나겠냐, 뭐 이런 거 있죠. 자, 그리고, 괜히 예, 또그 여러분들이 예, 뭐 짝남이나 뭐 썸남, 썸녀 뭐 이런 사람들이 그 밀당을 걸어올 거라는 거죠. 괜히 예, 한번 쿡쿡 찔러보고 그럴 거라는 건데
그거 너무 마음에 두지 마세요. 그러니까 혼자서 행복회로 막 돌리면서 이제 뭐잘 되는 건가? 이제 내가 뭐 연락을 먼저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이제 이렇게 사귀게 되는 건가? 그거 절대 흔들리지 마십시오. 왜냐면요, 그냥 찔러보는 거예요. 아, 안 좋네요. 예, 찔러보면서 예,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만들 뿐이에요. 절대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이번 한 주는 조금 연애 쪽에서는요, 상황이 이렇게 쉽게 잘 풀리지 않을 거예요. 이거 괜히 예, 여러분 속 시끄럽습니다. 그냥 일에 집중하시고 예, 자기 자신을 사랑합시오. 자기 자신은 다른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들은 막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그거 다 시간 낭비예요. 예, 절대로 예. 그리고 주말에도 혼자 계세요. 웬만하면 예, 친구를 만나는 것도 저는 비추 드립니다. 혼자서 산에 가신다든지 카페에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아니면 헬스장에서 운동하신다거나 자기 자신을 위한 투자 그런 거 없으시다면은요 뭐 하나 사세요. 어떤 쇼핑몰에서 뭐 하나 사서 금요일쯤 배송 받아가지고 토요일날 그거 가지고 노세요. 예. 자, 그렇게 예, 나한테 투자하고 내 시간을 갖는 게 훨씬 좋습니다. 괜히 이럴 때 휩쓸려가지고 누구 만나러 나가가지고 돈만 쓰고 시간 버리고 결국에는 혼자 집에 돌아오면서 후회하시고 집에 와서도 이불킥하고 예. 이번 한 주는 뭐가 됐든지 간에 비즈니스에서는 자기 고집을 세우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애에서도요. 좀 비싸게 구세요. 갑자기 뭐 이렇게 쿡쿡 찌르는 연락, 밀당 그런 거 신경 하도 쓰지 마시고 그냥 예, 때려쳐 해버리세요. 예, 나를 이렇게 예, 가볍게 찔러볼 거면은 나 필요 없다. 과감하게 선언을 해버리시고 자기 자신의 몸값을 올리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쉬운 분이 아니시라는 거 한번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짜증 나면은 연락 일십 해버리세요. 그냥 받지도 마세요. 예, 그렇게 하시고, 예, 나한테 투자하고, 그 다음에 내 시간을 갖고, 비즈니스도 그냥 묵묵히 내갈길 가시는 게 최고입니다. 주말에 여행 없고요. 혼자 계시는 거 추천드리고, 이동수도 어지간하시면, 이렇게 빨간 거 나왔죠? 뭐 여행 가시는 거 좋단 말이에요. 근데, 집에 오면서는 후회하실 거예요. 아, 그냥 집에 있을 걸. 예, 정신 없고 돈만 쓰고 아, 후회된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드실 거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지간하시면요. 이번 한 주는 예. 좀 힘드시겠지만 묵묵히 그냥 참는 한 주, 그리고 견디시는 한 주, 내할일 하면서 지나가는 한 주. 그냥 뭐 사건 사고, 뭐 악마나 무너지는 탑뭐 이런 거 없으니까 부담스러운 일이 빵빵 터지진 않아요. 그냥 좀 재미는 없겠지만, 무난하게, 예, 흘러가시는 한 주로 삼으셔야 되고, 그렇게 만드셔야 되고, 5월 한 달은, 자, 이렇게 마무리 하신다라고, 예,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뭔가 직접적으로 돈이 들어온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요. 일이 잘 풀린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예, 그런 걸 바라시지 마세요. 뭐, 보통 월말 되면은, 예, 한 달을 돌아보면서 뭐좀 좋은 일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꾸준한 노력 뒤에 성과가 있고 결과가 있다 말씀드렸죠? 그거는 이제 6월로 옮겨 가셔야 돼요. 이번 주는요. 그냥 자기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게 최고예요. 괜히 속 시끄럽고 일에 꼬이고 엮이게 됩니다. 그냥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게 최고라는 거.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내 사랑의 답 한번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이겁니다. 전력 투구하라. 그죠? 내 사랑의 답, 전력 투구하라. 자, 상대방한테 흔들리지 마시고, 그냥 자기 자신한테 버티기의 전력 투과하라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는요 타로랑 같이 보는 거기 때문에 그냥 뭐 들이대신다거나 그러시는 게 그다지 영향가가 없으실 거예요. 조금 쉬어가시면서 에너지를 아끼시고
자, 막상 여러분들이 들이대고 이런 거는요, 뒤로 미루시는 게 좋아요. 내 인생의 답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자기 자신을 사랑하셔야 돼요, 먼저. 예. 그쵸? 예. 스스로한테 투자하십시오. 연애에서 너무 상대방한테 휩쓸리지 마세요. 자, 이겁니다. 내 인생의 답. 조금 더 명확한 관점으로 보자, 보라. 조금 더 명확한 관점으로 보라. 그죠? 이랬다가 저랬다가 흔들리지 마십시오. 존버하시고, 예, 지금 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게 최고예요. 그런 한 줄을 삼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네 번째 선택지였고요. 뭐잘 지나가실 거예요. 5월 이렇게 마무리하신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응원 드릴게요. 폭탄, 폭탄!